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양영일 선생님하고 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모든 조상들이 일제시민지 통치 시기에 나라를 찾겠다고, 이 한반도에서는 투쟁을 못하고 다 만주로 넘어가다 나니까, 우리 양 선생님 평안도, 그 오동진 선생님 독립자군 많이 후원하면서 가산을 다 독립운동에 바치고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온 분입니다. 후손이 우리 최 선생님도 역시 그런 분입니다. 저 역시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30년대 후반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라를 찾겠다고 가문을 떠난, 집을 떠난 그 자식들 때문에 다 보따리 싸지고 두만강 압록강을 넘어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중국 출신들입니다. 배꼽을 거기다 묻었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 사람도 아니고 조선족이라고 부득이 붙일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분명히 해드립니다. 그 후에 광복된 나라를 찾아서 소위 일제에서 해방된 그 나라를 찾아가지고 선대들이 선택했던 주의 주장에 따라서 우리 다 북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때 우리 선조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자유대한을 알았더라면 여기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조상들 다 남쪽에 다 조상 대대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봉건 치하에서 뭐 추방됐는지 정별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다 북쪽에 올라가다 나니까 그런 인생을 겪었습니다. 아버지 세대 볼 때는 우리가 이대입니다. 중국에서 나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야 빡세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똥대놈 이렇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펼쳐놓는가. 북한 주민 사회에서의 중국에 대한 기본적인 역사적으로 형성된 인식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양선생, 최선생. 다 60년대에 북한으로 나갔는데 우리는 정말 똥대놈이라는 딱지를 주홍글씨처럼 산등에 달고 살았거든. 저 뼈속에 사무치게 들었지. 나는 그놈의 똥대놈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부모한테는 학교 간다 하고 학교도 안 갔던 적이 많거든. 네. 근데 제일 먼저 최 선생님은 몇 년도에 나오셨습니까? 저는 이제 60년도에 이제 북한으로 나갔는데 네. 중국에서 소학교 4학년을 다니다가 북한에 갔는데 네. 이 교육 수준이 다르다고 네. 다시 이제 북한 인민학교 3학년에 이제 편입을 시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편입을 딱 했는데 그때는 이제 뭐 교복이라는 게 크게 없어서 네. 이 중국에서 입던 옷을 입고서 그냥 이제 학교 가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학교 가서부터 이제 똥대놈이라고 이제 그때부터 놀림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북한에서 이제 다산제가 있어서 보통 형제들이 그저 다섯 여섯 명이 있었는데 나는 혈혈 단신이고 그래서 싸움기는 조금 했는데 한번 싸움을 하면은 그놈의 형제 패들이 대여섯 명이 몰려와가지고 이놈의 똥대놈 그런다고 엄청 숭어를 받고 진짜 왕따를 당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우리 양 선생님은 언제 북한에 나갔습니까? 아, 나는 북한에서 출생했잖아요. 아 그렇지. 에? 근데도 똥대놈이라고. 우리 부모들이 중국에서 나왔다고 똥대놈이라고 그런데 수생했는데도 내가 7살에 학교 다닐 때도 그러면 똥대놈 소리가 그러니까. 아 근데 나는 63년도에 북한에 나가서 다음에 학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좀 놀다가 학교 들어갔는데 나는 학교 입학할 때 함흥에서 인민학교 입학했거든요. 함흥에서. 그때만 해도 쏘려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아 간부 자녀들은 이를 뇌에서 달린 거 하얀 앞치마까지 달린 거 거의 구당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 가난했던 것 같아. 나는 진짜 이렇게 거는 중국 어딨지요. 그때 나한테 옷 하나 해필 형편이 못됐던 것 같아요.
그거 입고 가방 메고 학교 안 가겠다고 그렇게 개질할 수는 그 나를 가방 줬으면 그건 괜찮지만요. 나는 처음에 학교 다닐 때 처음 보자기 싸들고 갔어요. 나도 가방이 없었어. 이거 왜 이래. 근데 가방이라며. 가방이 아니라 옷을 그렇게 입고 보따리인지 포짐인지 주고 갔어요. 근데 학교 안 가겠다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족대 미끌고 학교를 갔어요. 입학식 하는데 문 덕 넘어서자마자부터 똥대놈이 들어왔다고 내가 얼마나 놀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이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북한 사회는 왜 그렇게 중국 사람을 싫어하지? 진짜 싫어해.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항상 중국한테 이제 그 당했던 당했으니까 피해 의식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반응감정이 북한 사람들한테는 엄청 심한 거예요. 진짜 심한데 일본보다 심하잖아. 일본보다 더 심하지. 그럼 그다음에 그 학교 붙고 몇 달 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평양으로 소환돼가지고 평양시 중구역 창전이민학교에 입학했거든요. 평양에 누나한테 똥대놈이래 나보고. 그 똥대놈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나는 엄마 학교 갑니다 하고 나가가지고 가방 메고서 그때 평양역부터 어디 끝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왔다 갔다 하게 됐어요. 학교 너무 가기 싫어서. 그러니까 중간놀이 그렇게 했구만. 아, 그래서 공부를 배울 생각도 안 하고 그 똥대놈이라는 거 주홍구씨가 어린 나이도 너무 싫어서. 근데 우리 평촌구역 봉남중학교 다니셨죠? 봉지중학교. 봉지중학교. 평양시 평촌구역 봉지중학교. 그때도 똥대놈 소리를 많이 들으셨어요? 그렇죠. 중국에서 귀국해서 와서 처음에 입학한 학교가 평양 봉지중학교 인민반 3학년에 입학을 했는데 중국어 파란, 파란 색깔. 맞아, 맞아. 물색을 그렇게 좋아해. 파란색 옷. 홍금도 그 색깔이지. 그 옷을 입고서 이제 딱 이제 뭐 학교를 갔는데 완전히 가자부터 이제 똥대놈이라고. 어? 그다음부터 놀림을 받기 시작했는데, 아, 참, 기가 막혔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김일서의 특성을 공산당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암만 뭐 오동진이 양세보에 후원을 했다 그래도 그 얘기를 끔쩍 소리도 못하게 했어. 그거 했다가 우리 반동으로 몰리는 거요. 그 민족주의자로 몰리는 거. 반동으로 몰리는 거. 내석이라면 김일서의 그 역사를 부정한단 말이야 이거는. 김일서가 뭐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웠다 길잖아 김일서는. 근데 실제는 양세보이나 오동진이라는 사람이 진짜 조선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김일성이 항일연군 중국 공산당 영도하에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장량부대 장덕님이 밑에 있던 사람이요. 원래는 장덕님 그 톱인데 장덕님 톱이 근데 장량이 용량을 많이 받았단 말이야. 장덕님이가 그러니까 장덕님이 이 부대에 살아 있던 사람들이 항일연군으로 편입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걸 아는 사람이 북한에 몇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그 초창기에 6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그 독립군 운동에 대해서 조금 북한에서 봐줬는데 70년대에 들어서면서 김정일이가 부상하면서 그건 알 수가 없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소위 김일성의 유일상 책을 세운다 하면서 김일성과 같이 투쟁한 사람들의 역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발역이요. 다 발역이요. 소위 친설부대. 친설부대.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도 친설부대가 아니라 일군부대였기 때문에 결국 차별의 대우가 엄청 심하다는 건 그건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그 최 선생님의 아버지는 한길전쟁에서 쓰러졌는데 만주벌판에 무주고원으로 다 묻힌 분들입니다. 공산권에서 싸웠던 민족주의 계열에서 싸웠던 독립을 위해서 희생된 분인데 이분의 또 삼촌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전설적인 반일투사였습니다. 그래서 일제 토벌대가 이번에 삼촌을 잡은다면은 악랄하게 처형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 40몇 년 된가 일본 신문에까지 나댔답니다.
산에 있던 호랑이가 드레니라서 잡혔다. 그때 너무 봉쇄 정책이 들어가서 뿌리 캐먹으면서 살아남아가지고 대원들만은 굶기지 않겠다고 산에서 들여내려왔다가 잡혀서 희생됐는데 일본 토벌대가 배까지 갈라봤답니다. 도대체 이 양반이 뭘 먹고 살아남았나? 그 배 안에서 가죽 흉띠 쪼박지, 가죽 흉띠 쪼박지 나무 풀뿌리가 나왔답니다. 우리 독립은 어떤 민족주의 진영의 목도 아니고 어떤 공산주의 진영의 목도 아닙니다. 이분들은 오직 일제식민지 통치하에서의 나라의 해방 위해서 싸웠는데 그 이후에 이념으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내 말이 틀립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왜 그 항일 현삼의 왜 배에 가죽이나 가죽 흉띠가 있었대요. 풀뿌리가 있었는 이유가 있어요. 에이. 일본 아들이 이 항일 연군을 토벌하려고 어떤 정책을 썼냐면 집단 불합. 예? 집단 불합 정책을 집단 불합 집단 불합 그 정책을 썼거든. 거기 간도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병역 문화를 만들어 놨어요. 예? 병역 문화. 맞아요. 예, 병역 문화를 만들어 놔서 집단 불합 정책을 썼어요. 이 마을을 만들어 놓고 다 그 담장을 치고 들어가는 문, 나오는 문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일본 만주군이 보초를 썼어요. 그 옛날에는 그 집단 불합 만들기 전에는 사방 세대 살았기 때문에 항일 연군들이 어제 다 백성들이 도움을 받아서 살았거든. 예. 일본 아들이 집단 불합 정책 쓰면서 도움 받을 길이 없었던 거. 산에서만 살았으니까 풀뿌리 가죽 흉띠를 삶아 먹었다. 가죽 흉띠를 삶아 먹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서롱으로 간 거예요. 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북한이 자유화된다면 이 문제에 대한 재정립도 필요합니다. 이분들은 8.15 해방 다 전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희생된 선조들의 후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그런 후손으로 나가지고는 정책적으로 우리 최 선생님이나 나는 그래도 빨치산의 후손이라고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60년대까지만 해도 뭐 그때 당시 뭐 항일 가족이라고 해서 평양에서 좋은 집도 받고 뭐 이렇게 대학도 이랬는데 이제 김정일이 집권하면서부터 1군, 2군의 차별이 엄청 심해지면서 소위 김일성하고 같이 싸운 신설부대는 대우를 좀 괜찮게 해주고 기타 나머지는 여차여차 하면 그래서 조금만 과하고 하셔도 이거는 죽여버리죠. 그런 이제 단편적인 실리로 최영건이 같은 사람은 김일성은 진짜 그 옛날에 발바닥에도 못 가던 사람인데 해방돼가지고 그 다음에 김정일 정권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괜찮게 유지했는데 김정일이가 올라서면서부터는 완전히 최영건에는 그 다음엔 감금 상태 됐잖아. 완전 감금 상태로. 연금 상태에 들어갔지. 연금 상태요. 그때 내가 뭐야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때를 생각하는데 아 이거 애들한테 똥 떼놈이라고 지금 매를 싹 맞았는데 이거 분풀을 해야 되잖아. 속이 막 끓어오르는데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가기 싫더라고. 근데 뭐 그때부터 무슨 꼬마 계획이라고 나왔어요. 꼬마 계획. 꼬마 계획은 나 있을 때도 있었어. 옛날 꼬마 계획은. 소년단이 난 있을 때 다 생각 안 나는데. 아유. 정말 소년의 땅크. 맞아 이제 그거 말이야. 비행기 기승운동이요. 그거 60년대도 있었어. 그건 옛날부터 50년대 옛날부터 있었어. 있었고요? 나는 소년 소년 아동단 그 범받아서 다 있었어. 학교 가기 어제 학교 가기 싫은데 이 새끼들 분풀을 해야 되는데 딱 도끼리가 보이더라고. 조그만 도끼 손도끼 손도끼를 가방에 다녔어. 여기서 오늘은 내가 오늘은 죽어도 이 새끼들 다 죽인다. 그래서 가방에다 딱 넣고서 딱 가서 그러니까 이거 도끼 이러니까 패심이 생기더라고. 딱 가서 하고 다 하고 두 시간 하게 되면 그 오간지처 시간에 오간지처 안 나왔거든. 우동 근데 그때마다 옷까지 한 놈 두 놈 빼드게 되면 그 학급반장 그 분자대원장 그 새끼들이 혼나거든. 그렇지. 빠지게 되면
분명히 저기를 몰아길 것이다. 가방 줄여놓고. 몰아길면 토끼 쥐고 나가서 접해라고. 응. 그러면 양털더니 딱이더니, 야, 이 똥떼놈 새끼야. 너와 옷까지 저 안 차가서. 열일 세라 토끼 딱 치고, 야, 이 새끼야, 오라. 너 이제 뭐라 그랬어? 너 오늘 대간에 빠가진다,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오라, 이 새끼야. 그러니까, 아싱들 딱 치고, 나 바삭바삭 띠띠 나가더라고. 토끼 딱 치니까. 날이 시커내가지고, 지금 토끼를 진짜 깔아가지고 이러니까. 그 와삭 띠띠 나 들더니, 뭐, 교장 선생, 교무부부 주임, 뭐, 그들도 그 교장선생 먹을때도 무서워서 좀 토끼 들고 지금 날개지니까 무서워서 좀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야 놔라 놔라 그 토끼 놔라 놔라 놓고 얘기해 놓고 얘기하자 안 놔둬도 그러더니 안전원을 데려왔어요 어? 그러니까 안전원 데려오니까 나도 겁이 좀 나긴 나더라고 그래서 아니 안 돼 안 돼 겁이 나더라고 아 그래서 이 새끼들 딱 들었더니 두 놈 새끼 있고 경찰 두 놈을 불렀어요. 들었더니 아 노래는 게야 너 새끼 노라 새끼야. 아 그건 뭐야 그거. 어? 그 신성한 그 어? 수령님 초상 그때 김정일 초상은 없었고. 어 김일성 초상화만 있을 때. 어. 어 수령님 초상화 앞에서 이거 무슨 행동이야 딱 들더라고. 응. 그러니까 이거 수령님 소리 나오면 좀 거잖아. 응. 아 이거 미약감이 있으니까. 수영님 초상 앞에서 이거 무슨 짓이야? 왜 유치원 때부터 이제 그렇지 세뇌지 됐으니까 저놈은 절대 정명이다 해가지고 아서 봤어 너들이 이놈들이 따오더니 좁혀더라고 이 새끼들이 구해도 우리 양 선생 목 똥떼놈이 어 그 기다리는 이 새끼들이 야 저 새끼 누가 악한 놈이다 아, 교투를 안 주더라고 난 임나가당 자꾸 맞고 살았어 똥떼놈으로 맞고 들어오면 또 우리 아버지한테 또 맞았어요 그렇지 왜 맞고 들어오는 거고 내가 그렇게 놀림받으면 때문에 그 기실에서 학교 못 간다는 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몰랐어 마지막에 우리 아버지가 그걸 아셨거든 똥떼놈 소리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 자식이 그렇게 학교에 가서 왕따 당하는 거 알면 그 학교 가서 해볼만 하고만 네가 헤쳐나가라. 관심을 안 돌린 거요. 우리 때 부모님들은 학교 가서 뭐 아시는 사실 안 했어요. 그 절대 안 했던 거 같아. 절대 안 했어요. 절대 안 했지. 응, 절대 안 했던 거 같아. 나 같은 경우도 내가 지금 형 손에서 자랐지만 형이 내 아버지 뿌리인데 똥떼놈이라는 소리 듣고 매 맞고 들어오니까 야, 이제부터 너 아령 운동도 하고 권투 연습도 하고 그렇지. 힘을 길러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 볼 때니까 뭐 내가 싸우는데 가서 뭐 같이 형이라고 해서 견딜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 자체가 힘을 길러가지고 다 봐라 이렇게 나를 교육을 주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형이 그때는 이제 북한에서 그 체육 기자재 상점에서 뭐 아령도 팔고 그때는 자기 판매 있으니까 뭘 많이 팔았어. 그래서 내가 운동할 수 있는 백도 사다 주고 권투하는 백도 사다 주고 그다음에 아령도 사다 주고 뭐 그러면서 자기가 시범 동작하면서 나한테 싸움하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 대학 교수님이 우리 최 선생님이 가문이 참 독특한 가문입니다. 제가 우리 최 선생님은요, 또 어느 한때는 만경대에서 살면서 김일성의 삼촌 중에서 김용직이는 김일성의 애비고, 그 밑에 김용록이가 있었는데, 김용록이가 난 게 창주. 그래서 김일성이 원래 이미 김성주 아니에요. 그 주자 돌림을 한 거예요. 같이 학교 다녔고. 그래서 그때 어린 시절에 김정일이 또 많이 봤어요. 김정일이가 그 김성의 이붓 엄마 들어오면서 집에도 안 들어가고 쩍하면 삼촌 집에 오고 막내 나가서 놀고. 김정일이 삼촌이 되나? 그렇지. 창주가 평일을 뭐 옹호했다고 해서 제 가문에서도 매장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말을 하는가? 오늘 북한이 자유화된다며. 오늘 북한 주민들도 역시 똥떼놈이란 개념은 안 변했어. 맞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똥떼놈이라는 주홍딱지를 우리 스스로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다 비켜버렸는데 양선생, 최선생님 많은 분들이 북한의 미래가 중공군이 쳐들어서 그 운명에 따라서 결판될 것 같기도 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올리는데 북한 주민들이 중국에 대한 개념을 볼 때 가능합니까? 중국에 대한 정서는 네. 이 반일 감정보다 반중 정서가 더 높거든요. 몇 배를 높습니다. 몇 배를 능가합니다. 그럼 우리가 몇십 년 살았는데 그건 체험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일어나면서 58년도 이때 이제 중국에서 이 조선족들이 네. 많이 이제 북한으로 들어왔는데 네. 그 드럼으로 해서 반중 정서가 엄청 더 심해졌거든. 그 심해진 가중에 그 다음에 또 이제 58년도 그 만경봉호 제기육선이 들어오면서 기육자들이 처음에 들어와가지고는 생활이 좀 그랬는데 그 후에 이제 북한 실태가 알려지면서 일본에 사는 그 친척들이 제일 기우민 행렬이 그 행렬이 번에 오면서 조금 반중 그 말하자면 똥개놈이라는 그 칭호에서도 이제 째포 째포를 조금 이제 경시하는 그런 경향으로 조금 넘어갔는데 그래도 이제 북한 사람들의 이 생각에는 반중 정서가 말하자면 반정서보다도 내 생각 훨씬 더 높아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것. 우리가 앞으로 북한이 자유화돼 나가는 길에서 아무 명분도 없는 중국 공산당이 북한을 속국으로 만들고 만들려고 접어들 때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그건 북한 백성들이 절대 북한의 고구려 후손들 절대 용납할 것 같아요, 양 선생님? 절대 용납 안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 동북 삼성 위쪽이 나고 고구려가 이 그렇지. 고구려의 그 영도하에 있던 땅인데 발해 땅이지. 예, 이제는 발해 발해지. 고구려한 역사적 시기에는 발해고, 그 전에는 고구려고, 그 전에는 거조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함경도, 평안도 사람들은 그 따고 고구려의 영도하에 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그 유전자가 지금까지도 중국을 안 좋아하긴단 말이야. 빽빽해요. 그럼 몇천 년 동안 그 중국한테 괴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수천 년 동안 전해내려 왔다. 맞아요. 수천 년입니다. 이 북한이 반중정서는 엄청 강해요. 그래서 관련 없는 우리한테도 중국에서 나왔다 해서 우리가 다 피해를 받은 거예요. 북한 사회의 정서가 반중 정서가 높기 때문에 우리한테 계속 똥대는구라고. 이게 북한의 정서가 그러기 때문에 이 만약에 중국 공산당 치하로 통일이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건 무조건 남한 주도로 북한이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만약에 중국이 뭐 공산 치하로 북한을 뭐 먹어 치운다 하게 되면 그 백성의 북한에 살아있는 사람의 90%가 죽을지언정 용납 안 하는 그런 기계가 북한 땅에 있다는 것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왜 이 말을 하는가? 티베트보다도 더 강해요. 반중정서. 티베트보다 더 강하지. 그럼 더 강해. 그래 화교들이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지만 북한의 화교는 꼼짝 못 하잖아. 그럼. 맞아. 그걸 북한에서는 화교라고 명함장도 못 내밉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남한도 물론 인천에 화교 단지가 조금 있긴 하지만 북한에 그런 게 전혀 없잖아. 없습니다. 그걸 했다가 큰일 나. 큰일 나. 완전히 그런. 또 김일성 족속이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가지고 공산 세습 독재 체제를 세우겠다고 그 감정을 철저히 이용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화교들이 북한에서 북한 정부에 아부해야 살아남는다고. 그 아부 아니면 화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북한 자유화는 급격히 다가오고 있는 건 전부 틀림없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들어서 중공산 중국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북한 땅의 주인은 북한 주민입니다. 오늘날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어 있는 북한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반중감정, 천년을 이어오고 있는 반중감정이 있는 한 여러분, 중공산 중국에 대한 북한의 분할 통치니, 중국군이 어떤 점령이니, 개입이니, 속국으로 들어간다느니 심려를 놓으십시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